여기 지금 전북 도림미술관입니다. 전북 도림미술관은 지금 대대적인 리모델링에서 미술관이 지금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. 요즘 최근에는 공사 때문에 주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고 미술관 건물 뒤쪽으로 해서 전시장을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마침 우리 김은영 관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, 관장님. 네, 안녕하세요, 김은영입니다. 네, 관장님, 우리 그 미술관의 그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네, 저희 전북도립미술관은 2004년에 개관해서 지금 올해 17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. 미술관이 이 지어질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사회적인 그 추세라든가 또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미술관도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그 사람들의 감성과 요구에 좀 맞추기 위해서 사실 대대적인 변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. 저희 미술관이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지금 미술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이제 가을까지 미술관의 이제 건물의 외관, 정원, 또 그 정원에 놓여져 있는 그 어린이 놀이터 뭐 이런 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현대적인 어떤 그 건축을 갖춘 그런 이제 경관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. 이제 또 올해 이제 말부터 해서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이 건물 자체를 이제 리모델링하는 2차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그 미술관들이 오래된 전통이 가득한 이제 그런 건물을 아예 포기하고서까지도 새로운 그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그만큼 어떤 우리 주변의 어떤 그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따라가기 위한 그런 변화의 그런 시도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어떤 그 조직 운영 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 좀 해주시죠. 그 지역의 국립 미술관들은 제가 볼 때는 일반 그 수도권에 있는 미술관들보다도 어떤 해야 할 임무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로 이제 위치해서 지역에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용하는 그 대상자들이 분명하고요. 그 분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는 소장품이나 어떤 전시에서 보면은 서예와 어떤 수묵화 또 문인화에서부터 굉장히 그 모더니즘적인 것 또 또는 지금의 어떤 현대미술 그런 그 경향과 같이 가는 그런 흐름까지 굉장히 그 폭이 넓고 또 그것을 즐기는 그 이용층도 그만큼 굉장히 다양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어떤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서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저희의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 더 그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기획 전시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의 그 50년대 무렵부터 어떤 현대미술 운동이 그 당시에 굉장히
활발하게 일어났던 미술사를 또 조명하면서 또 현재 그 또 중견 이상 어떤 원로 작가들 이분들의 어떤 작업 세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주는 이런 이제 형식의 전공 미술사 연구라고 하는 시리즈가 또 있고요. 또 지금 현재의 어떤 다양한 전공 미술의 현장을 반영하는 제가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 김은영 관장님이 전북도립미술관에 오시면서 미술관의 좋은 전시, 여러 콘텐츠 면에서 미술관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요. 또 앞으로 이 건물을 더 리모델링해서 또 새롭게 이렇게 변신될 것 같습니다. 관장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